그때 겨드랑이 절개로 고형부를 넣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왼쪽 가슴 박리하는 도중에 기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으셔가지고 일선에 처음에는 작게 구멍이 났는데 이게 처치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돼가지고 흉터가 넓어지고 이걸 봉합하는 과정 때문에 고형을 다시 빼게 돼서 지금은 원래 가슴보다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또 흉터는 또 그대로 남고 해가지고 자수술을 열심히 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다이어리 남상재 원장입니다. 소개된 환자분은 27살 여자분이시고요. 2년 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고형물 넣는 수술을 받았었는데 왼쪽 가슴 박리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려버려서 가슴 윗선 근처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출혈이 있었다고 하고요. 상담할 때는 그 부분이 모양도 좀 불규칙했고요. 그 유착이 되고 흉터가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수술했을 때 생긴 흉터는 작았지만 처치하는 과정에서 흉터도 넓어지고 봉합하는 과정 중에서 고형물도 제거가 되면서 원래 가슴 사이즈보다도 작아지고 흉터도 많이 남아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된 경우입니다. 흉터가 좀 심하고 그때 양쪽 가슴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 하고 지내기는 좀 힘든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비대증이 해소가 되고 흉터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겨드랑이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었지만 유착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겨드랑이로 유착을 다 제거를 하고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엔 좀 한계가 있었고요. 마침 그 흉터 있는 자리가 우리가 밑선 절개를 하는 그 위치랑 어느 정도 맞출 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절개선에 새로운 흉터를 내지 말고 밑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겨드랑이에 있는 흉터는 그냥 흉터 수술로 조금 더 흉터가 좋아지게 하는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여름에 비키니 같은 것도 자유롭게 입어보고 싶고 대중목욕탕 갔을 때도 흉터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가보고 싶고 브이넥이나 파이너 뭐 딱딸라붙는 옷 같은 것도 자유롭게 입어보고 싶어요. 처음 했을 때는 꽉 C에서 D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E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윗볼륨부터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자분이 원하는 사이즈는 환자한테 직접 그 브레이저를 하고 이렇게 사이즈라고 가짜 보형물을 좀 넣어보게 해요. 그래서 환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고르게 하는데 재수술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구형 구축이 생기지 않도록 보형물 선택이나 그다음에 그 구형 구축 막에 흉터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제거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수술의 술기에 잘못으로 해서 이제 피부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이런 흉터를 남겼지만 환자 피부가 원래 굉장히 얇은 분이기 때문에 그 얇은 피부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 것인가를 되게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것보다 좀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옛날에 있던 흉터 말고 프레쉬한 조직과 보형물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형 구축이 덜 생기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원했지만 오히려 큰 보형물을 쓰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 디자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수술 시 잘못된 수술에 대해 걱정이 많아서인지 환자분이 질문이나 원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등을 통해 수술 방법에 대한 의학적인 공부를 많이 주시고 오세요. 하지만 그런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담당 원장님과 상담할 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수술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니 이렇게 심했던 흉터도 꽤 만족스럽게 제거된 것 같고요. 환자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걱정이랑 그런 많이 하고 들어갔던 거랑은 달리 원장님이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 빨리 제대로 아물었으면 좋겠고 가슴 모양도 예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빨리 아파 본데 풀고 가슴 모양도 보고 싶어요. 누웠다 혼자 앉는 것도 가능할 만큼 통증도 거의 없고 사이즈도 제가 처음 원했던 것만큼 크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빨리 가슴 모양 잡히면 제가 가슴 모양 보고 싶어요. 이 환자처럼 사실은 수술 직후에 아프지 않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술 후 한 일주일까지는 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서 팔을 바짝바짝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은 만사하거나 무거운 거들거나 이런 거는 아무리 안 아파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이렇게 수술용 브레이저를 이제 해주는데 통증이 없도록 붓기가 이제 퍼지는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이랑 바깥쪽에 이제 퍼진다 패드를 대서 이렇게 드레싱을 해드립니다. 고정 속옷을 입은 사진인데요.
수술 후 3일째는 수술용 브레이저에서 이제 보정 브레이저를 바꿔드려요. 이 보정 브레이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 브레이저한테 모아주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가슴이 자리를 잡아서 안 예쁠까봐 디자인에서 만들어드리고요. 보정 브레이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1주차는 사실 이제 출혈의 위험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까지 괜찮으면 안심을 합니다. 시간이 1주, 뭐 3주 지나가면서 흉터가 잘 아물고 있고 수술 1개월 후 사진인데요. 이제 타이트한 옷을 입어도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촉감이나 모양도 자연스러워서 몸매가 이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드라렛이나 니플 패치만 붙이고도 충분히 몸 맵시가 생기 때문에 다양한 옷들을 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수술하신 환자분의 일기장을 살짝 들어봤는데요. 이번 환자의 경우처럼 원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사와 소통하고 수술 전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다이얼이었고요. 성형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